진홍이다. 안녕하십니까. 아,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. 아, 네, 그러게요. 최근 근황이 어떠신지? 지금 벌써 경기 안 듣지 8개월 정도 됐는데, 그동안에 좀 체육관 이사하는 거라, 그리고 뭐 중간에 시합 준비하면서 빠그라진 경기도 있었고, 지금 다시 또 훈련하면서, 체육관 이전한 건 이제 정리가 돼서, 다시 또 훈련에 몰입하고, 오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일단 선을 그을게요. 네. 대비 지켜주셔야 되고요. 네. 요즘 훈련적으로 어떻게 진전이 있고 선수로서 어떻게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. 최근에 1라운드에 KO를 두 번이나 당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이 있었고, 아, 내가 타격이 이렇게 약한가? 좀 그런 고민들 때문에 타격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, 아니면 타격 훈련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이 있었고,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, 그런 고민들 때문에 좀 많이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근데 어쨌든 뭐 이 운동을 제가 계속 좋아하고 훈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그냥 제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팬분들은 맞아요. 최정희 선수 엄청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. 체육관 주소 이전하신 곳이죠? 한번 네. 말씀해 보실까요? 구구요. 밀락동 808-4번지입니다. 우리은행 건물에 있습니다. 'Cause I don't give a fuck what you say. Yeah, I'ma do shit my way. So you can go kick rocks. I'ma stack bricks up, build what I want to make. Yo, I got a lot of shit to say, so I'ma do this every day. I'll be writing things until I'm fucking buried in my grave. 6 feet deep, wonder, but my body won't decay. 'Cause my